안녕하세요. 경북 지역 교육 현장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학교 개학도 4월로 미뤄졌습니다. 개학을 4월에 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방역과 예방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개학 연기 기간 동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 매거진이 첫 순서로 전해드립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우려 속에서 학교 개학이 4월로 미뤄졌습니다. 세 차례나 연기를 거듭하면서 개학일은 4월 6일로 정해졌는데요.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학교 개학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건 엄연한 사실이고 경북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모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내가지고 애들이 하나가 걸리면은 저것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 집에 오면 가족들 또 뭐 어디 나가가 어울리다 보면 친구들 이렇게 다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뭐 안 가는 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어요. 친구들이랑 곁에 많이 있고 다른 학교에 다니면 다른 사람이랑 많이 있어서 조금 불안한데 안 가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학이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학사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개학 연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죠. 온라인 일일 학습 체제를 운영해 학급별, 학년별로 주간 학습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교사들이 출연하는 실시간 유튜브 수업은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도 계속 이어가는데요. 담임 교사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생활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중식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교실 또한 변함없이 운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유초등학교 긴급 돌봄 교실 운영,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수업, 생활 지도 등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간 개학 연기로 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학 연기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해야 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가 요구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례없는 개학 연기 사태를 겪고 있지만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주목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입니다. 경북 지역 도서관에도 드라이브스루가 등장했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경북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교육 매거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북교육청 산하 27개 공공도서관은 일제히 임시휴관에 들어갔죠. 그러나 책을 사랑하는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아이디어가 바로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입니다. 빌리고 싶은 책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한 뒤 차를 타고 도서관에 찾아가면 또 차량 안에서 책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코로나19 선별 진로에 도입되면서 주목받던 이 드라이브스루가 도서관에도 등장한 겁니다. 교육청 산하 구미와 청송, 영덕 칠곡 도서관 등에서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관이 장기화돼서 우리 도서관은 주민과 학생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희망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 도서를 신청하고 차 타고 오시면은 새 책으로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가 드라이브 스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온라인 강좌 등 2만 9천여 개의 전자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도 시행되고 또 대출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주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 문화원의 경우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창 너머로 책을 건네주는 이른바 창 너머 도서 대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 포항의 한 중학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신학기 교과서를 배부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책과 자료는 얼마든지 편하게 빌려볼 수 있는 이색적인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개학 연기에 따른 어려움과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그러나 경북 지역의 많은 학원들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 기꺼이 휴원에 동참하면서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의 한 학원입니다. 새학기 원생들로 활기차던 모습 대신에 모든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이 학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거의 두 달째 휴원 중인데요. 사태 극복을 위해 교육청과 방역당국에서 휴원을 권고하면서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이달 중순까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70%가 훌쩍 넘는 높은 휴원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만큼 말 못할 경영난이 뒤따르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육청이 학원이나 교습소 휴원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위기 극복에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긴급 예산을 투입해 경북 지역 학원과 교습소에서 사용할 손소독제나 각종 방역 물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원들이 자체적으로 방역 작업을 시행하는 등 누구보다 사태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고 이 지금 어떤 국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자체 방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저희가 휴원을 먼저 했고요. 또한 뭐냐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90% 이상의 학원이 다 참여했습니다. 포항에는.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위기를 이겨내고자 고통을 나누는 교육가족들의 따뜻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 현장이 유례없는 개학 연기 속에서 새학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이 힘들고 지루해서 자칫하면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죠?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매거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힘찬 새학기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